지금 이걸 옵션도 보고 막 외관도 보고 실내 그 화려함도 다 봤잖아요. 네. 이 90을 탈래 하면 진짜 여성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아무래도 제플리. 네. 근데 이게 90을 오늘 또 촬영할 게 뭐가 남았나요? 아, 내가 그냥 촬영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태 이런 차량이나 뭐 지구공 이런 게 나왔어요. 네. 너무 남자의 시선으로만 차를 본단 말이야. 아. 아, 근데 여성분들의 시선으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또 우리 호피디님이 엄청난 미녀 게스트를 섭외를 했다고 해서 역시 우리 조회수를 책임져주는 호피디님. 아,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초미녀 게스트가 지구공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일지,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초미녀 게스트를 보고 어떤 감정일지. 아, 기대가 됩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오, 혹시 청담동 계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 호피님이 또 초미녀 게스트를 소개했다 해가지고. 우리 또 지금 우리 남성 구독자분들 90% 넘는 거 아시죠? 네. 아, 혹시 차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차. 아, 차 좋아해요? 카트라이더를 제일 잘해서. 아, 카트라이더? 아, 그 뚜껑 열리는 차들? 현실 차들 좀 좋아해요?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게 차인 것 같아요. 남성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는. 아, 차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뭐 마력, 토크 뭐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이 차, 아 이거 어떤 차다? 얼마 정도 한다? 그냥 네임드만 알지. 아, 메이커만? 거, 메이커만 알지 난 잘 모르는데. 그쵸, 막 메이커가 제일 좋아하는 메이커가 뭐예요? 그래서 벤츠가 저는. 아, 벤츠 상가고요? 아, 여성분들이 네. 이렇게 또 벤츠를 많이 사랑하긴 하네. 혹시 그 제네시스 브랜드는 아시죠? 아, 그럼요. 아, 제네시스 어때요? 인식이 어때요, 좀? 어, 옛날에는 네. 어른 차라는 그런 국산차고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 동생도 얼마 전에 GV70 뽑았어요. 아, 진짜로? 네. 어, 실제로 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이쁜. 혹시 G90이라는 차, G90이라는 차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솔직히 어떤지와 그다음에 얼마 정도 할지 그리고 진짜 이 차를 내 남친, 내 남편 뭐 누군가 산다고 하면은 오! 좋아요! 아니면은 아, 이 돈이면 차라리 이럴지 이 아. 모든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청담동 전지현 씨가 보는 우리 지구공. 하,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아직 한 번도 안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차부터 한번 보시죠. 네. 오, 알겠습니다. 오, 이거구나. 어때요? 이거, 이거 뉴스에서밖에 못 봤죠? 어, 이게 근데 저건가요? 무광이에요? 어, 이거 무광. 뭘 한 거예요? 아니, 원래 무광인가요? 어, 이번에? 네. 오. 근데 어떻게 무광 느낌 좀 어때요? 돈 좀 썼다 이거 느낌? 아, 돈 좀 썼다 이거 느낌? 돈 들어가요. 이게 또 여성분들은 가죽 질감 너무 중요시하죠. 그리고 지구공이 생각보다 좀 젊어 보이지 않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 생각에 무광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G80도 본 적 있죠? 네. 비교하면 어때요? G80, G90. 뭔가 크기가 커졌지 그렇게 네. 다른 느낌은 없어. 디자인만 봤을 때 네. 이 차를 얼마 정도면 사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제네시스란 다 브랜드도 있고 그래도 1억이면 산다? 1억이면 산다? 아. 오, 제네시스 위상이 많이 올라왔네. 왜냐면 밑에 가격을 대충 아니까. 아, 밑에 가격을 좀 아니까 1억이면 산다. 야, 뒤에도 그냥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네. 링무진 같아, 너무 길어. 그쵸, 너무 길죠? 길다. 어, 이렇게 긴 차 어때요? 어. 여기 뒷모습은 좀 어떤 것 같아? 뒷모습이 이쁘다. 그쵸? 여기 살짝 이런 디자인 좋아하지 않아요? 요, 요, 요 느낌? 어, 이게 약간 사전으로 가는 느낌. 어, 여기가 딱 그 그냥 세단 같은 거잖아요. 어. 근데 조금 맞아요. 살짝 노티 나잖아요. 이런 느낌 좀 이쁘죠? 네, 맞는데. 네. A7이란 차 알아요? 어, 네, 알죠. 어, 여기 딱 느낌 비슷하지 않나요? A7. 뒤에 떨어지는 느낌이. 그리고 어. 지금 진정한 간지를 보여줄게요. 내가 시동을 걸 테니까. 뭐예요, 뭐예요? 어, 네온 사인을 한번 치죠. 네온 사인, 불빛으로 반짝반짝 조명을 빡 받았을 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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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때? 어, 이게. 어머, 이게 이거 터지네요.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거 불빛까지 나오는 거. 오. 난리? 귀엽네. 난리 난리? 어. 어. 되게 고급져 보여, 뭔가. 그죠? 벤츠 안에 있는 그런 느낌처럼. 넓네. 아, 그리고 우리는 여성 게스트가 나오는데 네. 들어가야 되는데. 깔끔 아저씨예요? 뭐 아니, 근데 왜냐면 한번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어. 예의야. 아, 정말로? 어, 뭐 정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앉아요? 아니 거기 트렁크에 한번 들어가 주시면 아 진짜로 들어가요? 진짜로 하지만 짠해요 진짜. 남친과 함께 이걸로 창업을 간다면 어때요? 제가 조금 좀 키가 있어도 그런지 네. 되게 애매해요. 애매해? 네, 앞살이 작거나 네. 더 크면 이게 거리 내려갈 수 있는데 그치. 애매하네요. 뒷모습은 되게 오히려 심플해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라이트업 이런 거 되게 이쁜 느낌인데
제 생각입니다. 드릴이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 너무 와! 아, 너무 이렇게 약간 환공포증 올 것 같은 느낌. 환공포증? 이거 뭐야, 나는 이게 약간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약간 부담이 있다. 마음이 어려워? 전지현님, 실례를 한번 보시죠. 볼까요, 한번? 야, 아, 나도. 나도 어두운 데서 지금 제대로 처음 보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죽이네. 너무 이쁘다. 아니, 이게 진짜 외제차 느낌이 싹 난다. 이 안에가 저번에 우리 낮에 찍을 때는 전혀 이걸 몰랐거든요, 이런 데를. 근데 이런 데가 진짜 많이 이쁘네.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다. 자, 거기서 손 쓰지 말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봐. 어머. 어때? 이거 손 쓸 필요가 있어? 아니, 나는 그쪽에서 닫은 줄 알았어요. 아, 그냥 닫은 줄 알았다고? 전시회를 갔다 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막 이걸 여기 누르면은 아, 지금 문이 닫혀. 내는 거를 보고 어머, 이건 대박이다 했는데 어머, 이건 사야 돼? 그거 너무 too expensive. 그리고 저기 안에 버튼 또 있어. 이거? 그렇지, 그거 눌러봐. 여기도 있구나. 뚱 이러면서 전지현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 나이요? 아니 진짜 나이요? 언니 인정하네. 이제 전지현이라고 인정해버려요. 아니! 아, 이게 실제 나이가? 지금 저는 31입니다. 진짜 그냥 타자마자 느끼는 감정, 여자의 시선으로. 근데 제 동생이 이제 주불출공 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를 봤을 때는 그 차는 막 이렇게 정말 여자한테 이건 진짜 오히려 다른 여자차보다 나 타고 싶다 이런 정도였어요. 네. 이거는 조금 남자차다. 여자가 사기에는 확 끌리지 않지? 네, 여자보다는 남편 차 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뒷자리를 한번 앉아보면 오케이. 어때? 공간 어때요? 난리 나죠? 이게 진짜 리무진처럼 넓은 이유가 좌석이 진짜 넓다. 이거 롱바디도 아니고 그냥 일반 이제 다리를 꼬고도 그냥 남잖아. 나 다리 좀 있거든요. 누워봐. 아, 다리 좀 있어? 다리 좀 있는데 어머. 아니 근데 진짜 이거 혹시 시트 뒤로 젖혀져요? 아, 이따가 우리가 저 밖에 올라가가지고 난리 한번 쳐줄게. 이따가 여러분 우리 청담동 전지현님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지? 안 될 것 같아. 어머, 밝은 데서 보니까 더 이쁘네. 더 이쁘죠? 이게 아까 이쁘네. 좀 어두칙칙하니까 그랬는데 좀 젊은 느낌 나잖아. 네, 젊은 느낌 나네요. 이게 무방 느낌 차네요, 오히려. 그리고 일로 와봐요. 우리 청담동 전지현 씨. 다리, 거기 신발 벗어봐요. 아, 신발 왜요? 발 안 씻었어요? 네. 야, 오케이. 발 안 씻었는데? 네, 발코락내 테스트. 오케이. 거기에 가만히 있어요, 편하게. 어머. 뭐야? 마사지 받아? 아, 그대로 있어봐요. 아, 성격 급하시네. 야, 저 발판 내려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발판이구나. 이건 아무래도 코리안 패치가 따로 나오지 않을까. 좀 속도가 좀 빨리. 거기다 발 올려봐요. 자, 이제 발 오염을 시킵니다. 요거 다 향균이니까 어때? 너무 편하다. 이제 딱 그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의자가 뒤익 누워주면서 끝난 건가? 끝난 것 같아요. 어때? 이거 그냥 부산도 그냥 가겠다. 그냥 가지? 와, 저 근데 발 너무 부대는 거 아니에요? 저기다가? 저 면에다가? 우리 차면 괜찮은데? 너무 좋다. 전지현이. 네? 출발 전에 이제 우리 아까 공약을 했던 마스크 벗기. 모두가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재벌 TV를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올리면. 아, 마스크 벗기 전에 말이 너무 많다. 진짜 안. 자, 이제 우리 모아는 구독자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했는데 진짜. 벗어요? 예, 핑계 깔고 가기. 화장 안 했는데. 아니, 진짜로. 여기 한번 쳐다봐 주세요. 민망스럽네요, 진짜. 네, 여기 한번. 좋아요. 네, 이제 출발해 보시죠. 아니, 이건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렇게 편안하게 가. 오케이. 오늘은 땡큐, 이렇게 땡큐. 회장님 코스. 오케이. 자, 마사지 한번 눌러보고 있잖아. 마사지도 있어요? 거기 마사지를 한번 틀어줄게요. 왔어요, 바로? 뒤에 보아요. 왔어요? 오네. 이런 마사지 있는 차 타본 적 있어요? 타본 적은 있죠. 지금 차를 어떤 걸 타고 있어요? 저는 벤츠 이클. 아, 이클 타고 있어요? 거. 옛날 네. 거? 그거 옵션 많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만약에 선택지. 이클을 탈래, 요거 탈래 한번 타고 싶어요? 신형 이클인가요? 신형 이클. 신형 이클을 탈래. 지금 이걸 옵션도 보고 막 외관도 보고 실내 그 화려함도 다 봤잖아요. 네. 이 G90을 탈래 하면 진짜 여성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아무래도 이클. 이클? 이유가 뭐예요? 화려한 옵션과 이 넓은 공간 다 봤으면서. 그냥 우리 아빠 차였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아, 내 차보다는? 내 남편이나 아빠 이런?
아, 그런 가족의 가장의 차 느낌? 가격이 비슷하다 그래도 무조건 이클? 네. 제일 중요한 게 이 네. 차가 8,900만 원이에요. 아 진짜? 8,900만 원. 나 이거 찐 놀람인데 진짜 아예 몰랐어요. 8,900 이게 프로까지 하셔가지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8,900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 자 들어와 들어와. 8,900. 사이트 가보면 알겠지만 옵션을 넣어야 돼요. 포르쉐랑 똑같아요. 아 이게 8,900부터 시작 8,900에서 시작해서 휠 넣고 사륜 넣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하다 보면 이차 가격이 얼마예요? 한 그러면 1억 한 3천 나와요. 맞아. 2차 가격이 거의 풀옵션에 4인승까지 해서 1억 3천이야. 1억 3천이란 돈이 있다면 어떤 거 사고 싶어요? 다른 건 난 잘 모르겠는데요. 포르쉐. 여성분들은 확실히 좀 다른 게 네. 차에 이런 옵션이나 성능 이런 걸 안 따지네. 승차감 어떤 것 같아요? 승차감은 되게 좋아요. 우리 채널 보면은 네. 남자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래. 네, 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제가 지금 지인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네. 되게 급하게 이렇게 화장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뭐 어제 급하게 오늘 뭐 이런지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당연히 마스크 안 벗는 줄 알고. 근데 아까 전에 쌩얼 준비하는데 1시간 걸리던데요? 어떻게 1시간 준비하고 쌩얼이라고 할 수가 있지? 무슨 진정한 화장은 한 3시간 걸릴까요? 한 반나절 걸리겠죠. 아 반나절 걸려요. 네. 근데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네. 요즘 제네시스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현기차가 이제 외국에서도 되게 인정을 받고 저도 뉴스로 접한 건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그냥 웬만한 외제차 없다. 이런 국산차가 더 부담은 없잖아요, 사실. 그쵸. 뭐 우리 어릴 때야, 나 뭐 벤츠, BMW, 뭐 아우디, 뭐 이런 그 더 위 차들 말고 이거를 되게 당연하게 워너비로 생각을 했다면 네. 요즘에는 이 제네시스 SUV나 세단이나 많이 이쪽으로 타는 것 같아서 되게 뭔가 국뽕? 뭔가 되게 애국자가 되는 느낌? 이런 시선들이 많이 바뀌는 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아 근데 평상시에 노래방 많이 가세요? 어제 좀 말을 많이 했더니 갔어요. 우리 이제 많은 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남자친구 있어요? 저 누나 어떻게 소개팅 좀 안 될까요? 막 이러고 올라온다고요 지금. 아니에요. 아무튼 노코멘트인가요? 좋은 수치로 지구공. 아 갑자기 말을 왜 자꾸 돌리죠? 그러면 오늘의 질문. 네. S클래스 탄 남친이 좋아요? 지구공 탄 남친이 좋아요? 뭐야 이거 어떻게 얘기했대? 빨리 하나 둘 셋. 미안해 S클래스. 오늘 이거 타보니까 확실히 네. 국산차 많이 발전했죠? 너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좀 댓글을 남겨주세요. 청담동 전시가 이제 뒤에는 안 붙일게요. 청담동 전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재빨TV 구독자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사실 구독을 했어요. 이거 얘기 나와서 더 많은 재빨TV의 성공을 위하여 이런 것도 더 많은 재미가 이게 더 활성화돼서 이렇게 솔직한 리뷰나 이런 걸로 재빨님도 더 커지시고 이 구독자분들도 뭐라고 하셨죠? 구독자님들? 덜렁이님들도 새해 더 좋은 일 많으시고 건강하시고 100만 한번 찍어야죠 어차피 간 거. 뭔가 영화 홍보하러 나온 것 같아. 연애가 중가에서 이거 한 번만 해줘요. 재벌TV 사랑해요. 사랑해요 재벌TV. 재벌이었습니다.